일본에서는 청춘 1번지나 또리의 모험으로 알려진 청춘 스캔들입니다. 청춘 스캔들은 목숨을 무한으로 늘릴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스테이지를 진행하다 보면 개가 등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개 3마리를 죽이고 뛰어넘은 뒤 곧바로 마지막 개를 죽이면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 특성상 개들이 무한대로 등장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BGM이 기억에 남는 게임 아스트로 워리어입니다. 아스트로 워리어는 1메가 게임치고는 상당히 적은 총 3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지가 적은 만큼 플레이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를 보여주는데요. 게임 시작 후 스테이지와 목숨이 화면에 표시될 때 1, 2, 1, 2, 2, 1, 2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두 개의 드론을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플레이어의 탄약과 동일한 무기를 발사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임을 조금이라도 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체감형 슈팅 게임 스페이스 해리어입니다. 겜보이 버전은 주인공인 해리어 대신에 다른 기체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숨겨진 옵션에 접근해야 하는데요.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오른쪽 왼쪽 아래 위를 순서대로 누르면 사운드 테스트가 뜹니다. 사운드 테스트에서 7437, 48의 순서대로 사운드를 재생하면 숨겨진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숨겨진 옵션에는 난이도 컨트롤 플레이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플레이어를 Z로 변경하면 해리어 대신에 전투기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을 컨티뉴하는 방법입니다. 스페이스 해리어는 컨티뉴가 없는 게임이지만 게임 오버가 되었을 때 해당 커맨드를 빠르게 입력하면 강제로 게임이 컨티뉴 됩니다. 세가의 체감형 비행 슈팅 게임 애프터버너입니다. 겜보이 버전은 게임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꼼수가 있는데요. 방향키를 대각선으로 누르고 있으면 한 대도 맞지 않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꼼수는 11스테이지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프터버너도 컨티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게임 오버 후에 방향키 위와 1, 2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게임이 컨티뉴 됩니다. 컨티뉴 비기는 7스테이지까지 총 2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락실 버전과 달리 게임 시스템이 어레인지 되어 많은 호평을 받은 겜보이 버전 시노비입니다. 시노비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상자 뒤에 숨어있는 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적들은 상자 뒤에서 숨어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까다로운데요. 겜보이 버전은 적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버그가 있습니다. 상자 뒤에 있는 적이 오른쪽 화면의 끝에 딱 맞게 서 있을 때 화면의 반대편으로 수리검을 날리면 적이 죽게 됩니다. 다음은 스테이지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 아래와 버튼 2를 동시에 누르면 스테이지 선택 화면이 뜹니다. 컴파일의 인기 슈팅 게임 알레스터입니다. 알레스터는 게임을 클리어하면 보너스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엔딩을 보고 타이틀 화면에서 컨티뉴를 선택하면 라운드 0에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목숨을 늘리는 비기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아래 오른쪽 아래 아래 왼쪽 오른쪽 위 오른쪽을 누르고 게임을 시작하면 목숨이 10개로 시작됩니다. 삼성에서 현지화시켜 발매한 게임 파랑의 검입니다. 파랑의 검은 스테이지를 선택하는 비기와 컨티뉴 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버튼 1과 버튼 2를 동시에 누른 채 전원을 켭니다. 타이틀 화면이 뜨면 버튼을 놓고 방향키를 왼쪽 위와 1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스테이지 선택 화면이 뜹니다.
게임 오버 후에는 방향키를 위위 아래 아래 위와 1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면 게임이 컨티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른 겜보이 비기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